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지난해 7월 15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참사 현장에는 그날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5일 소셜미디어테이가 찾아간 참사 현장 주변에는 다리공사 등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호강 제방을 잘라내는 원인이 됐던 미호강교는 그새 완공돼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미호강교입니다.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 2구간인데요. 2018년 2월부터 시작됐던 공사는 올해 1월에야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차들이 꺼림김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현장은 참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현재 미호강교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또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도가 이달 중에 준공한다고 해 거짓말 논란이 일었던 미호강 신설 제방 공사는 이제 막 흙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참사 이후 폐쇄된 궁평이 지하차도는 조만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만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유족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사는 우리 지역이 이제 최악의 참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의 변화의 노력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담하고요. 이날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세종시 자유롭게 정부청사 본능을 앞에서 말고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원인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량이라는 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제도적 요인보다 유관기관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므로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14명의 희생이 14가족의 슬픔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무의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되풀이 되는 참사에 대한 실제적 원인 규범과 대책을 마련하여 14명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 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진상 규명과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은 재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행안부의 재난 원인 조사를 통해서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오송 참사 일주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입니다.